이경TV유, 이경튜브, 아마 유튜브 하시는 분 같은데요. 축구화 검색하다가 리뷰가 좋아서 한번 찾아보게 됐는데, 야, 저희 채널을 얘기하는 거죠. 이조 잔디에서 FG가 몸이 안 좋다면, 대안은 터프화나 인도화라고 보여지는데, 인조 잔디에서 인도화는 어떤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아, 인조 잔디에서 FG가 몸이 안 좋다. 아, 그건 이제 인조 잔디의 상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그라운드 상태가 어떤지를 각 개인들이 잘 그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그라운드에서 이 TFR을 신는 게 좋을지 아니면 현재 그라운드 상태가 스터드 있는 축구화를 사용하는 게 좋은지. 그럼 스터드가 있다고 하면 AG 스터드 높이 정도의 신발이 좋은지 아니면 전형적인 FG 타입으로 나온 신발을 신어야 되느냐 하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분은 특이하게 인조구장 인조잔디에서 FG가 안 좋기 때문에 결국 터프화나 인도어라 가야 된다 이렇게 문의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인조잔디에서 인도어화가 어떠냐, 이게 이제 그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이 이제 이경TV 이분을 저희가 뭐 무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런 건데 우리나라에 지금 저희가 가장 중요시하게 되는 저희 채널 운영하면서 FG를 인조구장 신지 말라는 게 저희가 어쨌든 가장 큰 그 저희 채널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죠. 그 FG는 천연대에서 신어라. 이 테스트도 하지 말고 인조구장에서. 그게 이제 우리 저희 채널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데 축구화를 인조구장, 천연구장, 그 다음에 뭐 천연구장에서도 이제 소프트 그라운드냐 아니면 펌 그라운드냐 아니면 하드 그라운드냐 아니면 아스트로 터프냐 뭐 이런 여러가지 형태, 그 다음 인도어냐 인도 코트냐 뭐 이런 여러가지 분류들이 있는데 제일 그거한 거는 제일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그거예요. 그럼 제조사들이 브랜드들이 이 제품은 인도에서 사용하십시오, 이 제품은 터프 구장에서 사용하십시오, 이 제품은 소프트한 그라운드에서 사용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 제품은 약간 딱딱한 구장에 사용하십시오 하고 다 만들어놨어요. 친절하게. 그러니까 일본 브랜드들은 그렇지가 않죠. 일본 브랜드는 그라운드 환경의 상황을 봐서 네가 SG, 우리가 흔히 말하는 SG에 해당되는 스크루인 방식의 스터드를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펌 그라운드 FG에 해당하듯이 몰드 타입으로 만들어져 있는 아웃솔 플레이트를 쓸 것인지를 네가 운동장을 보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일본 애들은. 그래서 일본 축구화들은 FG, SG, F 뭐 이런 용어가 없어요. HG라는 용어가. 나이키에서 일본에 출시하는 제품들은 HG라는 표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키 방식이니까. 그건 뭐 이런 여지가 없이 나이키가 정해준 대로 일본에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디다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문제는 아디다스 재팬이 축구화를 만든다 그러면 SG, HG 이렇게 쓰기가 어렵죠. 과거에 물론 HG라고 용어를 썼었어요. 그게 이제 브랜드 정책이니까 이 제품의 특성을 하기 위해서. 근데 아식스나 지금 미즈노나 이런 뭐 아스레타 이런 것만 하더라도 SG는 용어를 쓰질 않죠. 근데 쓰질 않는 이유는 그라운드 환경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된 기준을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면 된다고 보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축구화는 기본적으로 그 밑에 플레이트에, 이 플레이트를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제조공법 아니면 제품의 특성상으로 두 가지로만 분류한 게 바로 SG랑 그 다음에 FG에 해당되는 일본식 SI, MD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즈노 MD라고 하면 그게 MD가 몰드라 돼 있어서 이 축구화의 플레이트, 여기 플레이트들이 몰드 타입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성형으로 찍어서 만든 형태로. SG는 그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것들이 몰드가 안 되어 있고, 이걸 갈아 끼울 수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갈아 끼우냐. 나사를 꽂아서 갈아 끼운다. 그래서 스크루인 방식이라서 SI라고 하는데, 이제 물론 디아도라든지 이런 브랜드들도 과거에 그렇게 했다 이거죠. 어쨌든 그런 걸 갖다 놔서, 기본적으로 축구화는 브랜드들이 FG, HG 이런 식으로 분류를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축구화를 구입해야 되는 사람이다, 소비자다 그러면 브랜드가 이거는 FG에 사용해라, 이거는 SG에 사용해라, 뭐 HG에 사용해라, 거기에 맞춰서 구입을 하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터프다 그러면 TF하다 그러면 그게 터프 약자니까 터프한 그라운드에서 사용을 하면 돼요. 그 축구화를 사서.
그 다음에 내가 운동하는 곳이 인도어다. 그러니까 카펫이처럼, 그러니까 카펫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 뭐죠? 그 케미컬 코트 아니면 나무로 깔려져 있는 곳이다. 나무로 농구장처럼. 그러면 그 인도 코트에 맞는 신발이라고 해서 RC라는 이름이야. 인도어라고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데에서서 운동장의 서페이스 타입 이렇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신발을 사면 되죠.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걸 잘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분명히 인조잔디에서 하는데 FG를 신는다든지 분명히 어떤 분들 그것도 올렸던데 그 풋살장에 오면서 FG를 신고 오신 분, 스터드 있는 거 신고 오신 분 그런 분이 계시다. 그거를 출입을 제한을 자율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건 제가 보기엔 자율적으로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강제조항으로 TFR를 착용을 의무화시켜야 되죠. 부상 위험들이 있고 특히 이제 그런 풋살장들에서 예를 들면 뭐 플랫풋볼인가요? 뭐 그런 데서 낯선 사람들끼리 운동하는 곳이니까 더더욱이 조심할 필요가 있죠. 친절하게도 브랜드들은 축구와 용도를 다 구분을 해놓고 있는데 사는 사람들이 그 용도를 뛰어넘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게 문제라 이거죠. 그러니까 AG를 사면 되는데 인조구장에서 AG를 안 사고 FG를 산다 이거죠. 예, 그 이상하지 않으세요? 요게 그 제가 아주 옛날에 그러니까 이게 뭐 이 TM4 이 모델 나온 게 1998년 9년 정도인가 2000년인가 그때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온 그 인도어용이에요, 아저씨. 인도어용인데 이걸 왜 사놨냐? 아, 예전에 제가 키카 제품 중에 많은 분들이 탱크를 기억하시듯이 키카에서 그 코치화처럼 나와서 이 생고무창으로 되어 있는 축구화가 있었었어요. 그러니까 스터드가 있는 KUAK 말고 그거랑 거의 유사하게 제가 잘 즐겨 맨땅에서 이제 연습을 혼자서 할 때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이었기 때문에 그건 뭐 저희 고등학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 스터드 있는 걸 못 신겠고 그 다음에 여기가 그 스터드가 아예 없는 그냥 일반 학생 운동화를 신고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게 익숙해 있기 때문에 키카에서 여기를 캥거루 가죽으로 만들고 그것도 캥거루였던 것 같은데 기억에 소가죽이었나? 하여간 가죽에 이제 요 저 생고무창이 되어 있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제품을 가지고 연습할 때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을 했던 거예요. KUAK 모델을 하고 두 모델을 제가 즐겨 썼던 모델인데 전 탱크를 실질적으로 많이 쓰진 않았어요. 탱크를 갖고 있긴 하지만 그러한 추억 때문에 이 제품을 구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인도어에서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 안 되면 뭐 운동하러 다닐 때 바닥이 평평하니까 코칭화처럼 진짜 하고 이제 구입을 한 건데 결론은 이제 보시면 상태가 너무 깨끗하죠. 너무 깨끗한 게 결론은 안 신어서 이제 이런 상태예요. 물론 아예 안 신었진 않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때가 묻어있긴 한데 왜 그랬냐? 물론 이제 나이키 조형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여기 고무 러버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이 볼 컨트롤 자체가 되질 않아요. 이 제품이 그거 다 떠나서 이 평평하게 되어 있는 인도어용으로 나와 있는 이런 트레이너류는 기본적으로 제가 운동하던 맨땅 이런 곳에서 그립이 발생되지가 않아요. 즉 TFR만 하더라도 여기 어쨌든 간에 작은 스터드형의 돌출된 구조를 갖고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맨땅에나 인조구장에 들어가면 이거 자체가 그립을 발생시켜주는데 이건 아예 그립을 발생시켜주지를 못해요. 근데 완전한 터프 구장이다. 바닥이 정말 인조잔디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냥 카펫형이다 하더라도 이 소재는 그러한 카펫 소재와는 극과 극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립이 없어서 그냥 미끄러져요. 되게 잘 미끄러져요. 그러니까 큰 동작, 섬세한 동작을 이 신발로 할 수가 없어요. 우선은 그 다음에 축구는 킥을 하는데 킥을 할 때 디딤발도 미끄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을 수가 없어요. TFR 같은 경우는 이 작은 스터드를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게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저 뭐죠? 그 나무 바닥 이렇게 그 농구 코트처럼 되어 있는 목재로 이루어져 있는 곳에서 이제 풋살 경기 같은 것들이 치러지잖아요. 외국 같은 거 보면 그런 구장에서는 당연히 스터드 있는 신발을 신고 들어가면 그냥 미끄러지죠. 넘어지죠. 이유는 뭐 스터드의 그 알미늄 소재
그런 것들이 그라운드 표면과는 어떤 마찰을 발생시키는, 그립성을 발생시키는 요소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 고무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인조구장 아니면 나무로 되어 있는 구장에서 이런 TF와는 기본적인 그 고무창은 그립을 발생시키긴 합니다. 그러나 요렇게 어쨌든 스터드 구조가 있고 하면 그립을 발생시키는 부분들이 이 스터드가 지면에 닿는 부분이고, 평평한 나무 바닥에서는 그라운드에 딱 닿는 부분이 요 스터드 부분만 닿게 되죠. 실제로 이걸 신고 우리가 인조구장에 들어가게 되면 요 스터드와 스터드 사이에 있는 바닥도 기본적으로는 닿습니다. 지면에. 이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스터드, 그라운드 안쪽으로. 이거랑 차이는 뭐냐? 여기는 이게 평평하게 되어 있으면 그라운드 전체에 같은 고무라고 하더라도, 물론 이제 고무 질도 약간 다르게 지금 되어 있어요. 보통은 지금 인도형이 대부분 생고무를 사용하니까, 그 생고무는 기본적으로 나무 바닥 이런 데서 이제 미끌림을 줄어들기 때문에 농구화를 생각하시면 돼요. 바닥 소재를. 그런 소재로 되어 있고, 그 소재에 스터드가 없기 때문에 발 전체 발바닥에서 코트에 닿는 면적이 가장 넓은 제품이 됩니다. 여기 스터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립력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대신에 고무와 바닥 코트 상의 마찰 계수가 이제 굉장히 높게 형성이 돼야 되죠. 소재 자체가. 만약에 여기를 비닐로 만들었다. 그러면 꽤 미끄러지겠죠. 근데 생고무로 만들고 코트의 그 바닥 표면과 그 소재 간의 관계에서 마찰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립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생고무창으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바닥에 닿는 면적을 최대한 넓혀서 높은 그립성을 발생시키는 구조.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이걸 가지고 이제 천연잔디다 아니면 인조잔디에 들어갔다 그러면, 인조잔디가 길이가 길어질수록, 그 다음 천연잔디에 가까울수록 아무런 그립이 없기 때문에, 정지를 시켜줄 수 있는 스터드가 없기 때문에 이 신발을 신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을 수 없다는 거는 못 신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 그라운드 환경에 최적의 신발은 아니다. 왜냐면 미끄러지니까 경기 중에. 내가 경기 중에 뭐 20번 30번 미끄러져서 허리가 빠지고 무릎이 빠지고 해도 상관이 없다. 어깨가 탈구가 돼도 해도. 그렇다 그러면 신어도 돼요. 신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러나 최적의 그라운드 상태에 맞는 것들은 역시 브랜드들이 알려준 거. 천연 구장인데 천연 구장에서도 예를 들면 그라운드가 약간 딱딱한 편이다. 지면이. 그러면 F1 그라운드인 FG를 사용하는 거고, 그라운드가 비가 많이 오고 되게 무르고 그런 구장이다. 부드럽다 잔디가. 그러면 그건 SG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FG, SG, 뭐 HG를 하면 그게 스터드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마치 스터드와 동일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HG, FG, SG는 그 축구화의 용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라운드 환경에 맞는 용도. HG라는 스터드가 따로 있거나 FG라는 스터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FG라는 그라운드 환경에 맞게 자기들이 만들었다고 하는 거를 제품명에 FG라고 붙이고, 하드그라운드에 그러한 특성에 맞게 자기들이 스터드를 만들어서 그 용도로 만들었다고 하는 게 HG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미즈노 제품의 MD는 FG냐 HG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브랜드들이 그라운드를 어떻게 평가를 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도록 지정을 해놓는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게 FG다라고 SG라고 하는 거는 일본 브랜드에서는 해당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같은 제품이라도 그라운드를 내가 어떻게 평가에 따라서 이게 FG가 될 수도 있고 SG가 될 수도 있고 HG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일본에서 나오는 제품들은 대개 FG, HG, SG에 해당되는, 아니면 그렇죠. 그러니까 맨땅과 인조다 천연을 다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걔네들이 제품을 내요. 그래서 그 저희가 축구를 추천드릴 때 보통 아디다스, 나이키에 나오는 FG 뭐 이런 것보다는 일본에서 나오는 제품의 그 스터드, 둥근 라운드형으로 되어 있는 스터드를 일반적으로 추천드리는 게, 그것보다, 그러니까 아디다스나 나이키에서 만들어지는 FG의 전형적인 스터드 구조들 일부, 예를 들면 베이퍼에 들어간 뭐 쉐브론 스터드 구조, 아니면 뭐 아디다스 엑스플라이에 들어가는 그런 구조, 그런 신발들에 비하면 이쪽 미즈노가 그나마 좀 사용하기가 조금 더 편한 편리성이 있다. 그렇게 보는 건데, 그것도
역시 이제 그라운드에 대한 평가, 각 개인들이 운동장에 딱 가면 그 운동장의 상태가 어떠냐 하는 것도 잘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하나는 늘 축구화를 구입할 때는 본인이 주로 어디 운동장에서, 그러니까 운동장을 뭐 장기 임대해서 쓰고 있는 뭐 조기 축구 아니면 어떤 팀에 내 클럽 팀에 가입돼 있다. 그러면 이제 뭐 메인 어쨌든 홈 그라운드로 쓸 수 있는 그라운드 상태가 있으니까 그 구장을 염두에 두시고 여기서 내가 사용할 동안은 이 축구화를 사서 신어야겠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구입하시는 게 현명한 거죠. 아, 말씀드렸지만 FG, SG, 뭐 ACG는 스터드가 아니에요. 스터드가 아니라 그 스터드, 그런 어떤 구장 환경에 맞고 그 구장 환경에 맞게 현재 갖고 있는 나이키나 아디다스의 기술력으로서 만들 수 있는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진 신발. 그러니까 약간 모래 땅이다. 그러면 그 땅에는 마모도가 높은 스터드를 가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스터드를 만들어야지 해서 만든 게 ACG인 거고, 또 뭐 예를 들면 구장의 환경이 남미라든지 이제 약간 건조한 땅이다. 뭐 이제 그런 지역에서 주로 축구를 하는 애들도 어쨌든 축구화 신어야 되니까 그 친구들이 만약 신으려 그러면 아 펀그라운드에 해당되는 스터드는 이런 구조여야 한다. 그 다음에 그 구조가 만약에 SE처럼 스터드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거나 너무 노끈하게 되면 스터드 압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되니까 이제 이 펀그라운드에 해당되는 스터드와 아웃솔을 몰드 타입으로 만들어서 출시한다. 그게 FC가 되는 거고, SD 축구화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FG와 그 다음에 SD 스터드의 높이 차이가 약간씩 발생을 하고 하면서 나사로 돌려서 스터드의 길이를 교체할 수 있죠. 교체를 할 수 있게 돼서 이제 추가적인 그립성을, 스터드를 통해서 추가적인 그립성을 얻는다는 건데, 그게 그 SG 모델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라운드의 스터드가 완전히 박힐 정도로 물러야만 그 스터드 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SG라고 분류를 해서 선수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말씀드렸지만 브랜드들은 어쨌든 간에 자기들의 오랜 연구를 통해서, 뭐 물론 대상이 우리나라는 아니긴 하지만 여러 형태로 스터드를 분류를 해요. 스터드의 형태를 분류를 하고 소재를 변경을 하고 해서 최적의 조건에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와 가장 근사하고 유사한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뭔가 하는 걸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그렇게 되게 대비를 시켜보면 내가 천원잔디나 아니면 4세대 정도 해당되는 인조구장이 아니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FG와 SG는 쓸 수가 없다. 그게 기본이고요. 그 이하에 이제 HG와 AG, 그 다음에 TFR는 그라운드 환경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된다. 본인들이 판단을 해서. 그걸 누가 판단해주질 않아요. 본인들이 판단을 해서, 아, 이 정도 운동장이면 내가 스터드 있는 걸 신어야 된다. 아, 이 정도 같으면 난 TF를 신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인도어는 말 그대로 정말 바닥이 평평하고 되어 있어서 전형적인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서, 북미 지역에서 사용되는 인도 코트들이 있어요. 그런 코트에서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편편하게 되어 있는 신발을 가지고 인조고장에 들어가서 신는다, 아니면 천연에 들어간다, 그러면 무조건 미끄러진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그라운드 환경에 제조사들이 정해놓은 대로 따라가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